안녕하세요. 김대리 생생음악 살마의 김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. 어디 갔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. 나간 길에 땡땡이 치는 김에 여기저기 들렸다 오느라고 조금 늦어서 좀 전에 주말 드라마 보고 끝나자마자 몇 곡 올려드려 보려고 어제까지는 39조까지 전해드렸는데요. 오늘 40조부터 쭉 오늘은 이 뒤에 보면 아는 곡들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예전에 이제 기타를 배우고 막 이제 시작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코드를 변조하고 하는 방법들을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. 네네. 아, 보이나? 네네. 이렇게. 3, C, 뭐 이런 식으로. 지금은 제가 이제 코드를 보면 그냥 몇 개 정도 올리고 내리고 이게 이제 탁 되는데, 이때 기타 배울 때는 처음이라 막, 한 키도 올려보기도 하고, 반 키 올려보기도 하고, 그 재미가 제가 처음 기타 배울 때, 내가 아는 노래들을 이렇게 코드를 바꿔서 부를 수가 있구나. 그 생각에 너무 신났었던 기억이 나요. 오늘은 어제 전해드렸던 영수경 씨의 그대는 다음 쪽에 보니까 조덕배 씨의 그대는 내 맘에 들어오면. 저는 당연히 이 노래가 제가 올려드린 곡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. 제가 아마 안 올려드렸었나 봐요. 한 번도.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부터는 여기서 검색하면서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지 않은 곡들은 빠짐없이 올려드려 보려고 해봤는데 제 머리에 한계인지 아, 저도 이제 한살더 먹어야 돼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실제와 많이 틀린 게 아까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어쩌지? 내 머리 왜 이러지?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노래를 안 올려드렸더라고요. 이 노래 약간 중간에 변조가 있을 때 제가 잘안 돼서 조금 그래서 안 올렸었던 것 같은 기억도 있어요. 자신 없는 곡이긴 한데요. 조덕배 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. 어제 그제 또 한 번 두 번씩 또 가입을 해주시고 구독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들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요새는 사실 말로 앨범 준비한다고 그냥 노래도 많이 안 올려드리고 이랬었는데 아 죄송해서 이제 매일매일 빠짐없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기왕이면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올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문제이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제 사업장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다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. 오늘 며칠 전에 가입해 주신 윤철주님 또 그리고 오늘 새로 우크렐레 하신다는 분 제이제이님 가입해 주셔서 그냥 막 용기가 나는 그런데 제가 어제 모처럼 단골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저녁을 사주신다 그래서 술을 한잔 먹으면서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. 제가 목 잘 안 쉬는데 오늘 목소리 살짝 좀 맛이 갔죠, 여러분. 오늘 조금 노래하면 안 되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런 상태로 항상 좋은 목소리일 순 없으니까 그냥 김대리 오늘 맛 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.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
기억하고 찾아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는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 하려 해 내 맘을 기억할 텐데